척할 수 없는 그리움만이 빚어나왔지. 안녕, 내 이름은 김재영이야. 반가워. 음악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 랑데뷰란 싱글을 발매했어. 랑데뷰는 라틴 음악을 좀 배경으로 만남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, 한 사람이 그 한 사람과 만났을 때 과거, 현재, 미래 이런 식으로 좀 다 경유하면서 현재를 뜨겁게 뭔가 소중히 만나는 그런 노래예요. 랑데뷰는 우주라는 공간에서 뭐 인공위성이나 어떤 물체가 서로 이렇게 접촉하는 그 장면, 그 순간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어. 불편하네. 항상 좀 내 생일이라고 하면 빠르게 좀 의식적으로 좀 똑같은 일상처럼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, 생일 카페를 해주니까, 해준 걸 받으니까 또 감회도 남다르고, 아 이렇게도 축하받을 수 있구나,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,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아, 그 공연장이 그 카페 언플러그드라는 곳인데, 거기서 내가 오랫동안 활동을 시작했었고 사장님한테 미리선 좀 양해를 구해서 공연을 했었어. 일단은 그림을 막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덜 그림 실력이 탄로나게 좀 간단한 구도 안에서 색을 배열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자 했고, 정확하게는 화성을 좀 배경으로 그려보려고 했어. 화성이 좀 어쨌든 황량한 행성이잖아.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좀 그려보려고. 근데 그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는 불분명하게 좀 그리려고 했던 것도 같아. 너무 사람처럼 그리게 되면 또 그림 실력이 탄로나니까 최대한 덜 탄로나는 선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. 아, 그림을 조금씩 그림 연습을 하는 거를 계속 그려주면서 이게 커버가 내가 그릴 것이다 라는 게 연결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음악의 전반적인 무슨 신나고 흥겨운 분위기가 분명히 있지만, 그 멜로디의 그 글루미함, 약간 멜랑콜리한 그런 요소들이 그 특유의 분위기가 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자주 라틴에 기웃거리는 것 같고, 라틴 음악과 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, 그런 것들이 좀 매칭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, 그런 것들이 연주자분들하고 많이 상의하고, 거의 존댓말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재밌네.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좀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고, 그리고 너무 뭔가 말한 대로 영감이라고 하는 게 보통 나한테 갖고 있는 것 안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이 많이 이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최대한 그것과 오히려 반대편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거는 나한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최대한 멀어져야지 또 새로운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감의 대척점을 찾아라 뭐 이런 거겠지. 미안해.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. 갑자기 그렇게 뭔가 칭찬해주니까 계속 겸손해지니까 존댓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수영을 작년에 시작하게 돼서 지금 되게 열심히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되었고, 지금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. 수영해 너도. 아직까지는 정규 2집에 대한 계획은 없고, 랑데뷰를 이제 필두로 이제 우주도 갔다 왔으니까 편한 곳도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음원들을 만들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드네. 내가 근데 깊음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수심이 2m가 넘어가면 내가 좀 무서워해서 나 그 2m 안에서 벌어지는 그 수영을 좋아해. 근데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질문을 받으니까 더 드는 것 같아.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, 음악을 태어난 곳이 뭐라고 하지? 온상지라고 하나? 음악의 뭐 이렇게 발원지라고 하나? 발상지 같은 곳에 가면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, 뭔가 한국에서 여행 가는 곳,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덜 가는 곳이잖아. 그러니까 더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가보고 싶네. 일단 뭐
나 말고도 다른 팀들의 음악을 또 들을 수 있는 자리잖아. 그러니까 경연이기도 하지만 국제이기도 한 그런 곳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, 경연은 아무래도 프레셔가 있고 혹은 이제 이겨야겠다라는 어떤 근데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데, 사실은 경연 말고 축제라고 하면 그런 마음도 덜 드는 것 같아. 그래서 한껏 즐기고 다른 뮤지션분들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세팅해놔야겠다. 랑데뷰 이 노래는 내가 표현한 우주지만 너희가 갖고 있는 우주도 있잖니? 그런 각자의 우주를 상상해 보렴.